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한 6, 7개월 동안에는 통장 잔고가 10만 원대였거든요. 대기업까지 맞출 수 있긴 한데 좀 한간 날은 중소기업 정도는 벌지 않나? 예약이 딱 차가지고 한참 모르고 있다가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은 깨졌지 않았을까요? 이 세 분의 기술을 다 합치면은 이제 내 기술이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네, 저희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포동에서 5년째 네일하고 있는 윤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요즘은 여름이고 성수기다 보니까 한 5분? 많게는 6분까지 봤거든요. 지금 저기 보니까 예약이 진짜 꽉 차 있는데 평일 저녁이랑 토요일 예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찰 때는 한 달 전에도 빨리 차거든요. 제가 예약 프로그램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충전하면은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문자도 항상 가거든요. 혼자서 예약도 다 받고 시술도 다 하고 모든 잡일을 제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저희 그럼 여기 공간 소개 한번. 여기는 네일하는 공간이고 뒤에 바로 패디하는 공간. 뒤에 공간은 속눈썹하는 공간. 여기서 펌하고 네일하고 패디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료 욕심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뭔가 궁금하면은 다 사서 써봐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컬러도 한 700개, 800개. 700개 정도면 얼마인가요? 저 돈 많이 썼어요, 근데.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은 깨졌지 않았을까요? 딱 시즌별로 나왔을 때 오픈 세트 해가지고 100컬러를 세트로 팔거든요. 100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마들 준비하시는 건가요? 8월달 아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달의 아트가 뭔가요? 보통 아트 가격은 손톱 개당 가격으로 추가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원하시는 디자인 하다 보면 보스하게는 8-9만 원대도 하고 근데 이달의 아트는 한 아트 몇 개만 추려가지고 많이 저렴하게 예쁜 아트를 한 번씩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달만 싸게 할 수 있는 특급 이벤트. 안녕하세요. 지민님 오랜만이시네요.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이거랑 손에 올렸을 때 뭐가 더 나을지 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엠보 파츠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 다 가능하고 그걸로 할게요. 그걸로 할까요? 네. 단골이신가요? 예약이 딱 차가지고 한참 모르고 있다가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오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다른 데 비해서 디자인도 예쁜데 가격은 싸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손톱 모양 잡고 있는데 길이가 조금 들쭉날쭉이어가지고 서비스 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하세요? 사생활 이런 거는 거의 안 물어보는 편이고 직업군이나 손톱 쓰는 거에 따라서 또 네일 시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직업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1인 샵이시니까 사람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보통 한 달에 80명에서 90명 정도 저한테 오시거든요. 항상 시술 끝나고 나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눴고 인상착의랑 손톱 상태랑 뭐 어떤 디자인 하고 가셨는지 그런 거를 다 글로 다 적어놓고 발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괜찮나요? 건강이? 아니요, 안 괜찮아요. 사실은 진짜 몸에 안 좋고 저는 마스크도 끼고 아래쪽에 흡진기도 깔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루 날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염도 심해지고 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이 안 되고 폐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래오래 일하고 싶으면은 제가 더 조심해야죠.
일정 먼저 빼볼게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스팀 타월로 마사지 간단하게 해드리고, 여름이라서 핸드크림은 손등에만 발라드리고, 오일도 싫어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좀 덜 끈적거리는 세럼으로 항상 마무리 해드리고 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엄지를 네 번째까지 당겨주시고. 지금 이게 뭘 하는 건가요? 시술 사진 찍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 전등보다는 자연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오전에는 한 타임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한 타임 하고 점심시간 짧게 갖고, 보통 한 분당 시술 시간을 2시간씩 빼놔서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 점포라는 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 모든 업종이 다 몰려있는 동네다 보니까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격 싸움, 가격 경쟁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단톡방이 새로 있거든요. 점포 공급길 상인회 해가지고. 아, 생각보다 엄청 많네. 네, 엄청 많아요. 지금 111명 정도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카페거리 축제 때문에 이렇게 신청도 받고 공지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은근히 소통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네일샵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 딱 들어갔는데 다 너무 꿈일 줄 알고 예쁜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믿기진 않겠지만 원래 무릎 뜯는 손톱이어가지고 손을 봤는데 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손톱까지도 꾸미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일아트에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일반 매니큐어 때부터 시작해서 민간 자격증이니까 이제 취미반부터 시작하고, 15년도부터 이제 젤네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고시로 네일이 바뀌었거든요. 배운 게 아까우니까 시험 쳐볼까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고 졸업하고 샵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일 샵 차릴 때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면허증이 나오고, 면허증이 있어야지 샵을 오픈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이게 면허증인가요? 네, 맞아요. 면허증.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렇게 구청에서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네일샵만 할 거면은 네일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저처럼 속눈썹이랑 다른 것도 하실 거면은 아예 학교를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모든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종합 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 속눈썹 펌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속눈썹 펌은 파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여자분들 뷰러 하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일만 하셔도 되는데 둘이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 자체를 활용성 있게도 하고 싶었고, 저는 네일샵 말고 토탈 뷰티샵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혹시 초기 시작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강 비용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수강하러 가면은 원장님마다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세 분 정도 수강 들어갔었는데, 또 원장님은 이제 100단위로 올라가는 분도 계셔가지고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세 분한테 들었으니까 이 세 분의 기술을 다 합치면은 이제 내 기술이 되는 거니까 돈 아깝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진 않아요. 고객님이 되게 만족해 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기분 항상 좋죠. 항상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면은 저는 더 두 배로 좋습니다. 이렇게 쉬실 때 뭐 하세요? 이달의 아트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부지런한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월말쯤 돼서 심적으로 압박감과 쪼임을 느낄 때는 쉬는 시간에 항상 이달의 아트를 만들고 있기는 해요. 아이패드나 종이에 이제 다음 달 아트 뭐 어떤 걸 할 건지 구상해서 항상 그려놨다가, 약간 트렌드에 민감해야겠네요, 이것도. 저 항상 트윗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키면은 항상 네일밖에 없어요.
돋보기 누르면은 내일밖에 안 떠요. 근데 이 수많은 내일을 저는 그냥 다 보거든요. 다 봐야지 이제 뭐가 유행이고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출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뭐 월세나 재료값이나 뭐 이런 거 싹 다 빼고 순수익 가지고 따지면은 많이 바쁜 달에는 중견기업, 좀 한가한 날은 중소기업 정도는 벌지 않나.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예약을 타이트하게 잡고 쉬는 날을 줄이고 계속 일하다 보면은 대기업까지 맞출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네일샵을 꿈꾸는 창업가들한테 혹시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한 6, 7개월 동안에는 통장 잔고가 10만 원대였거든요. 10만 원대였던 이유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번 만큼 항상 수강료에 다 쏟아부었었거든요. 모르면 뭐든지 배우러 다니고 술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5년 전에는 네일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네일샵이랑 속눈썹 펌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큰 뷰티샵으로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일팁인데 문의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네일팁은 혹시 판매를 안 하시나.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있는데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년 뒤에도 만약 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은 이전까지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거니까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고 열심히 하는 내가 되길 바란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촬영 끝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님으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